안녕하세요. 골프를 거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연습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겨울 시즌이 되면 다음 시즌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은 하지만 역시나 실력은 항상 그대로라고 실망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골프 자질이나 신체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연습으로 골프가 늘지 않는다면 자칫 골프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특히 비기너 골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미 검증된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골퍼들의 연습장 풍경을 보면 가장 먼저 7번 아이언을 들고 몸을 좀푼 뒤에 바로 드라이버를 들고 죽어라 하고 휘두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연습의 목표도 없이 연습의 양으로 연습의 질을 채우려는 그런 스윙 연습은 결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왕 무거운 클럽을 다 가지고 가셨다면 최소한 피칭부터 드라이버까지 캐디백 클럽들을 다한 번씩 스윙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칭에서 드라이버까지 8개에서 10개의 클럽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작은 클럽도 큰 클럽 순으로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 정도 쿼터 스윙으로 편안하게 스윙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멀리 때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휘두르면서 폼을 이쁘게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봤던 멋진 프로들의 스윙 모습을 떠올려도 되고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스윙을 따라 해도 좋습니다. 아직 완벽하거나 성숙되지 않은 스윙으로 7번만 가지고 또는 드라이버로 비거리만 내려는 스윙 연습을 하다 보면 힘만 들어가고 볼은 잘 맞지 않으면서 실망감으로 연습은 더욱더 삼천포로 빠지고 맙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자기만의 아집이나 고집이 무척 강한 편입니다. 쓸데없이 팩트가 따르지 않는 자기만의 골프 이론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골프는 백도리를 벗어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시즌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클럽들을 다 한번 사용하는 절대 특별하지 않은 연습 방법입니다. 꾸준하게 이런 연습을 해주신다면 아마도 내년 시즌에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폼을 가진 스윙을 만들어 줄것 개런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십시오. 캐나다에서 골프를 거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